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이거 살 때 얼마나 돈 주고 샀는데. 그래 지금 어머니, 깨끗해 책도. 이 책 주셔서 제가 밥 한 끼 맛있게 먹는다 생각하시고 저한테 그냥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는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상담할 게 있어? 중고책 일을 하다가 그 어머니 집에 방문해서 책을 무료로 갖고 오기로 해서 저는 그냥 기분 좋게 이제 무료로 수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차 안에서 이제 어머니가 그 책 난 무료로 주기로 한 적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두려움이 확 올라와서 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어머니 얼마 드리겠다고 그 마음에 이제 휩쓸려갖고요. 그래서 제가 뭐 10만 원 드릴 테니까 이 상황 좀 끝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애걸을 했거든요. 너한테 얘기할 때는 무료로 주겠다고 했는데. 네. 근데 막상 만나서 책을 네가 받으니까 무료로 못 주겠대. 네. 내가 X야. 그 사람이 한 그대로 해봐. 네. 아 저기요, 그 책 그때 저 무료로 그 가져가라는 소리 안 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봐. 아 무료 아니면 저도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끝. 네.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 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10만 원을 왜 줘? 그 책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네가 그 탐욕 때문에 망친 거야. 네. 분명히 그 엄마가 이랬을 거야. 아우 여기 책 있다고 하니까 네가 당연히 너는 공짜라고 생각한 거야. 네. 그리고 그 엄마는 공짜로 준다고는 안 했을 거야. 네. 가져가세요 이랬어. 그럼 네가 어머니 그 책 얼마에 주실 거예요 이랬어야 되는데. 네. 너는 어 당연히 공짜구나 그러면서 간 거야. 네. 그럼 당연히 공짜로 받으려는 놈은 누구야? 뺏는 놈이야. 거짓말. 거짓말. 거지는 당연히 공짜로 달라고 하잖아. 차라리 물건을 파는 건 모를까. 네. 물건을 팔고 나는 거지 마음이 수치스러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본 고학생들도 이제 양말 같은 거 팔러 와. 네. 그냥 돈 드릴게요. 양말 너무 많아요. 가져가세요. 그러면 싫어요. 차라리 그러면 안 팔래요. 이러고 가. 내가 거지 아니에요 이거거든. 네. 근데 너는 그쪽에서 공짜로 줄게요도 안 했는데 혼자서 아 공짜로 줄래나 봐 이렇게 생각한 놈이 누구야? 거지 마음이잖아. 네. 근데 그 거지 마음은 수치스럽다고 다 버려서 그 마음을 못 느끼는 거야. 수치스럽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우니까 네 거짓마음 다 버려서 걔가 딱 올라와서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해. 그리고 갔는데 나 공짜로 준다고 안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너 거지지? 너 거지 새끼지? 응? 너 날로 먹으려는 새끼지 너? 남의 책을 날로 가져가려는 놈이잖아. 도둑놈의 새끼잖아 너. 넌 거지 아니면 도둑놈이야. 도둑놈의 새끼야. 응? 내가 언제 공짜로 준다고 안 했는데 왜 네가 공짜로 가져간다고 그래. 도둑놈이냐 네가? 네가 거지 새끼냐? 두려움이 확 올라온 게 뭐냐면 그때 올라와 있던 거지 마음, 도둑놈의 마음이 건드려진 거야. 너무 수치스럽고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10만 원 줄게요 이런 거야. 네 마음 인정 안 해서. 도둑놈 마음. 네가 지금 빼앗는 거지 마음. 날로 먹겠다는. 열심히 일해서 양말 한 짝을 팔아도 팔고 내가 돈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네. 공짜로 날로 먹겠다는, 헌책을 공짜로 얻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지 새끼랑 도둑놈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그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수치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 수치 당할까봐.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지가 납니다. 거지가 납니다. 남이 버린 물건을. 남이 버린 물건을. 주워 갖고 사는. 주워 갖고 사는. 거지 새끼가 납니다. 거지 새끼가 납니다. 수치 당하고. 수치 당하고. 무시 당할까봐 두려워서. 무시 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거지 마음이 납니다. 거지 마음이 납니다. 남의 것을, 남의 것을 날로 먹겠다고, 날로 먹겠다고
고집부리는 도둑놈의 마음이 납니다. 도둑놈의 마음이. 도둑놈이 아닌 척. 도둑놈이 아닌 척. 좋은 일 한다고. 가식 떨면서. 도둑질하고 싶은. 거저 먹고 싶은. 도둑놈이 납니다. 이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고집부리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예전에 아빠 집 망하고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을 때 먹을 때마다 거지 마음 올라오고 도둑놈 새끼 마음 올라왔어. 그렇지? 네. 근데 그 마음 하나도 인정 안 해줘서 너무 아프고 두려우니까 버렸어. 사람들이 너 거지냐? 너 도둑놈 새끼야? 이럴까 봐 두려워서. 그렇지? 네. 그 마음에 질질 끌려다니면 그 마음 느끼지는 못하는 거야. 자, 숙제 있어. 헌책 수고하는 일 하면서 도둑놈 마음과 거지 마음 느끼는 거야. 따라합니다. 도둑놈이 납니다.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도둑놈이 납니다.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지가 납니다. 거지가 너라고 하니까 인정돼? 안 하고 있어. 왜 고집부려? 도둑놈은 인정돼? 네가 거지고 도둑놈인 걸 알겠지? 네. 그 놈을 확실히 아는데 또 싫다고 고집부리는 마음이 있어.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 그치? 네. 고집부리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또 너무나 확실해. 거지네. 도둑놈이네. 집착하는 가해자가 있어요. 그 마음 완전히 내가 도둑놈 같아. 진짜로 맞잖아. 네. 너 도둑이잖아. 네, 맞지? 네 맞아요. 거지 맞잖아. 네. 완전히 믿어. 확신해. 집착하는 완전 집착해서 하도 거부해서 오랫동안 밥을 얻어먹었거든. 아빠 망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거지 마음과 도둑놈 마음이 무지 많이 올라왔거든. 근데 그거 다 버려서 너무 거부하니까 하나가 돼버렸어. 자체가 거지고 도둑놈이야. 그 마음이야. 그러면서 자기 부정을 해 계속.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 계속 도둑 거지로 살면서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알아들어? 네. 도둑놈의 거지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내가 도둑이라고 거지라고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도둑놈과 거지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이 마음은 가해자 마음이라고. 도둑놈과 거지 마음은 가해자라고. 빼앗는 가해자라고. 들키면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인정 못하고.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납니다. 응. 완전히 나라고 집착하면서 동시에 내가 아니라고 막 고집부리면서 거부하고 있어. 너무 오랫동안 버려서. 그러니까 자체가 돼버려서 늘 하는 일이 거지나 도둑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헌책을 팔고 사는 게 아니라 거지가 하고 있는 거야. 거지가 동량 다니고 한 푼 줍시오. 그리고 도둑놈이 내놔. 훔치려고 하는 거야. 남의 걸 날로 먹으려고. 마음은 그 마음이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알겠지, 그치? 네. 그걸 인정해야지. 도둑이 납니다. 도둑이 납니다. 거지가 납니다. 아우, 엄청 나가네. 에너지 느껴지니? 손 발로 뒷골 어때?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얼마나 그 수치가 나가는지. 도둑놈의 수치가. 거지의 수치가 얼마나 나가는지 진짜 심장은 찢어지겠고. 얼마나 걔를 안 봤으면. 너 거지지? 네, 맞아요. 너 도둑놈이지? 네. 인정돼 이제? 네. 나한테 얘기해. 야, 너 거지지? 너 도둑놈이지? 해줘 계속. 너 거지지? 너 도둑놈이지? 응. 너 거지지? 응. 너 도둑놈이지? 응. 너 거지지? 너 도둑놈이지? 너 거지지? 응. 너 도둑놈이지? 응. 너 거지지? 응. 너 도둑놈이지? 응. 너 거지지? 응. 너 도둑놈이지? 응. 너 거지지? 야, 너 왜 울어?
거지가 왜, 거지는 그냥 거지지 왜 그렇게 서러워. 도둑놈은 도둑놈이지 왜 그렇게 서러워. 거지하면 안 돼? 해도 돼. 해도 되잖아. 한 푼만 줍시오. 도둑놈 하면 안 돼? 좀 뺏겠다는데. 잘 사는 놈들 거 좀 뺏겠다는데. 해도 돼요. 나 할 거야. 자, 따라해. 도둑놈이 납니다. 도둑놈이 납니다. 거지가 납니다. 거지가 납니다. 네가 나쁜 건 뭐냐면 도둑놈이 나쁘고 거지가 나쁜 게 아니야. 도둑놈은 도둑놈 다워야 돼. 거지는 거지 다워야 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가식 떨어? 도둑놈이 아닌 척, 거지가 아닌 척. 왜 가식 떨어?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놀래갖고 그냥. 네가 도둑놈과 거지를 인정했더라면 절대 그러지 않아. 그래요? 난 공짜인 줄 알았는데 공짜 아닌 필요 없어요. 두고 그냥 저 안 받을래요. 이럴 텐데 네가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막 두려워. 도둑놈이라고 할까 봐, 거지라고 할까 봐. 아니 도둑놈 거지라고 듣는 게 너무 수치스러우면서 들을 자신도 없으면서 왜 도둑질이라고 왜 거지 동냥질을 했어. 그게 나쁜 거야.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걸 할 때 도둑놈 마음과 거지 마음 느껴라. 전화 오면 이렇게 얘기해. 그거 공짜예요? 이렇게 물어봐. 공짜 아니면 안 받아요. 이렇게. 네. 알겠어? 네. 막 뭐라고 하면 아우 제발 좀 그냥 공짜로 주세요. 이렇게 거지 마음을 쓰면서 도둑놈 마음을 쓰면서 그걸 느끼면서 해. 그 수치 느끼면서. 알겠어? 네. 그걸 느끼면 이 도둑놈 마음과 거지 마음을 수치 주는 가해자랑 두렵다고 버리는 가해자가 다 나갈 거야. 몸 밖으로. 근데 아닌 척 하면서 그 마음 다 버리고 하고 앉아있네. 그게 나쁜 거지. 알아듣나? 네. 할 수 있어? 네. 응. 자, 내가 해볼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저기 거기 헌책을 사신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아, 여기 동화 무슨 전집이 있어요. 오. 우리 애기 쓰던 거. 어머니 책들 많으세요? 아우, 나 수백 개야. 아, 진짜. 너무 너무 좋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지 어떤지도 모르고. 근데 이거 돈 얼마 쳐줄 거야? 어, 어머니 뭐 수백 개면은 제가 그냥 공짜로 가져와도 될 양인데. 무슨 공짜로 가져가? 내가 이거 사려고. 야, 이거 100만 원 더 주고 샀어. 어머니 지금은 그게 어머니 때는 그랬을지 몰라. 지금은 공짜로밖에 안 돼요. 제가 치워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머니가 얼마나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건데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이거 살 때 얼마나 돈을 주고 샀는데. 그래 지금. 어머니, 깨끗해 책도. 이 책 주셔서 제가 밥 한 끼 맛있게 먹는다 생각하시고 저한테 그냥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차라리 지금 뭐 느끼고 했어? 도둑놈? 네. 거지? 네. 그렇지.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안 느끼려고. 어, 에이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굴욕감을 느껴야 되거든? 아니 그럼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돈 좀 내놔봐. 네가 그 격이야. 저서 그 사람이 전화해서 책 그 사람은 팔려고 한 건데 너는 그냥 당연히 공짜로 줄 거야 하면서 가서 굴욕감 안 느끼려고 한 거지. 이렇게 굴욕감 느껴야 되는 거야. 아 어머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다 올라와. 굴욕감과 거지 마음과 동냥지라는 거. 동냥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인 거야. 안 그래? 네, 맞아요. 그때 안 느낀 마음 다 느껴줘야 돼. 그래야 네가 거지에서 벗어나고 굴욕감에서 벗어나고 도둑놈 마음에서 벗어나. 따라합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도둑놈 마음을. 도둑놈 마음을. 거지 마음을. 거지 마음을. 수치 주고. 수치 주고. 다 버린 것을. 다 버린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배은망덕한. 배은망덕한. 제 애고를. 제 애고를.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굶어 죽을 뻔한 저를. 굶어 죽을 뻔한 저를. 도둑놈이 되게 하고. 도둑놈이 되게 하고. 거지가 되게 해서. 거지가 되게 해서.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살게 해준. 살게 해준. 도둑놈 마음과. 도둑놈 마음과. 거지 마음을. 거지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배은망덕한 애고로 살아. 배은망덕한 애고로 살아. 거지처럼. 거지처럼. 도둑놈처럼. 도둑놈처럼. 눈치 보고. 눈치 보고. 불쌍한 약자로. 불쌍한 약자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죄인 마음으로. 죄인 마음으로. 저를 살게 했습니다. 저를 살게 했습니다. 기꺼이 도둑놈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도둑놈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거지가 되겠습니다. 기꺼이 거지가 되겠습니다. 굴욕감과. 굴욕감과. 수치를 느끼며. 수치를 느끼며. 낮아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이거 낮은 마음 안 느끼려고. 당연히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을 때 거지의 치욕감,
굴욕감, 도둑놈 마음 느끼면서 먹어줘야 되는데 싹 버려. 그러니까 네 현실이 도둑놈, 거지처럼 피지를 못하는 거야, 약자에서. 느껴줘. 네. 그러려고 네가 그 도둑놈과 거지 마음이, 죄인 마음이 그 직업을 딱 갖게 된 거야. 그걸 청산하라고. 청산하라고 가진 직업을 통해 그 마음을 안 느껴주니까 이게 나가냐고. 지금 나가니까 어깨가 어때?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짐덩어리를 마음을 지고 살아. 마음을 지고 살면 얼마나 몸이 무겁고 어깨가 무거운 줄 알아요? 그 마음을 그냥 나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치? 네. 자, 자, 머리는 어때, 지금? 아직도 어지럽긴 해요. 엄청 나가고 있어요. 자, 어깨랑, 여기가 아플 텐데. 안 아파? 괜찮아? 많이 아파요. 미친 듯이 나가요. 그걸 지구 살아갖고. 예수가 성경에 이랬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나에게 다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야. 마음은 에너지라 이렇게 엄청 무거워.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걸 지구 산 거야. 계속 마음에서 너 도둑놈이지? 너 거지지? 이 가해자 마음을 지고 산 거야. 그걸 그냥 인정. 그래? 나 도둑놈이야. 나 거지야. 이러면 될 거.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느껴주면 그 마음을 수치 주고 나쁘다고 한 가해자랑 그 마음 두렵다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버린 가해자랑 그래서 그 마음을 즐기는 경지까지 가야 돼. 알겠어? 네. 재미 좀 있지 않니? 지금 좀 전에 했더니? 재밌어요. 재밌지? 다시 해볼게.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기 지금 거기 헌책수거 하나요? 네, 헌책수거 하고 있어요. 제가 명화전집이 있어. 명화전집이요? 너무 좋네요. 근데 그 명화전집이 진짜 옛날에 비싸게 주고 산 거거든? 그래요? 비싸 보여요. 무슨 비싸 보여? 뭐 보지도 않고 뭘. 구성은 다 있으세요? 구성은 다 싹 다 있지. 얼마 줄 수 있어? 책은 깨끗하시고요. 엄청 깨끗해. 얼마 줄 수 있어? 어머니 그거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무료? 네. 아니 이게 얼마짜린데요? 그러시죠.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진짜 그렇게 좋은 책이 이렇게 무료로밖에 안 된다니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제가 이제 가져가서 제가 좋은 거. 좀 얄미우려고 해. 좀 얄미우려고 그래. 네. 좀 더 굴욕감을 느껴야지. 좀 사기꾼이 됐네. 도둑놈 거지를 벗어나다 이제 사기꾼 파동으로 얘기하네. 어머님 저 좀 주세요. 젊은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이렇게 나가야지. 알았지? 다시. 네. 나 이거 엄청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어머님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어머님한테 저희가 비싸게 주고 제가 사면은 제가 남는 게 너무 없어요. 저도 집에 와이프도 있고 키우는 고양이도 있고 한번 내셔야 되잖아요. 설득력이 없어. 고양이 얘기하니. 한 푼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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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제발 한 푼만 주세요. 제발 한 푼만 주세요. 제발 밥 좀 주세요. 제발 밥 좀 주세요. 거지가 납니다. 거지가 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애원하고. 굴욕적으로. 굴욕적으로. 구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집착하는. 집착하는. 거지의 수치가 납니다. 거지의 수치가 납니다. 느껴지지? 네. 그 거지 마음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사기꾼 노. 네. 얄미워서 또 막 뭐라고 한다. 네. 오케이? 네. 다시 하고 절 안 되면 동량 세션 할 거니까 시킬 거니까. 네. 그 마음을 못 쓰면 다음번에 내가 딱 보면 알아. 빠져 있어야 돼. 거지 파동. 아니 조금 전에 도둑놈하고 거지 파동인데 지금 사기꾼 파동까지 같이 합성돼. 이게 진짜. 일단 거지하고 도둑놈 빼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거 거지 마음 느껴서 알겠지? 네. 너 사기꾼도 있네 너. 다음번엔 사기꾼 파동 해보자. 네. 다 올라왔어 지금.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